안녕하세요.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오늘 문 활짝 엽니다. 5분 낭독으로 시작할게요. 오늘 낭독은요, 실천문학사에서 나온 노혜경의 시집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에서 시 3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랑은 첫사랑, 우리들의 사랑법 1. 모든 글자들은 새로 쓴 글씨, 글자와 글자 사이 빈틈을 찾아 새기는 최초의 얼룩. 그렇게 모든 사랑은 첫사랑, 밟히고 분질러진 꽃대궁 사이 간신히 잎사귀 하나 남은 것처럼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것. 내 손가락은 바스락지 낙엽을 가루내면서 낡은 심장을 뒤져 전례를 찾아 헤맨다. 새로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하여. 얼굴들 속에 낯선 얼굴, 새삼스럽게 생경해지는 작은 목소리, 다 알고 있었던 흠집이 손끝에 날카로워질 때. 틈새에 틈새로 노래와 노래 사이 반짝임과 깜빡임 사이 옹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처럼 틈새가 고인다. 시간과 시간의 틈새가 아주 잠깐 멈추어 선다. 틈새는 아주 멀리 내다버린 돌에 깨어진 심장 속에 있다. 봉인 아니 유패 아니 위리안치의 작은 항아리처럼 닫힌다. 틈새에 피는 추억은 우연히 새어나오는 지워버린 얼굴의 흔적. 틈새로 스며드는 낡은 멜로디는 가짜 위안 너머로 세심히 숨겨진 뼈시린 박동. 틈새에서 틈새로 돌아다니는 비밀과 거짓말 사이. 은폐된 너의 얼굴에 핏빛 상처. 칼산 풀바다를 통과하는 중인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유리호롱 속에 켜진 황촉불처럼 우리는 환합니다. 어떤 화살도 우리를 꿰뚫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역은 애초에 틀렸습니다. 그들은 상한 새를 향해 활을 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주하는 표범입니다. 그들은 시든 꽃을 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상하는 민들레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울과 싸우면서 그것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끝나면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푸른 지구에서 태어나 밝은 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정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제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시려고 계속 노력했던 분인데요. 저는 요즘 이분의 시집을 읽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고요. 또 매일 오전 11시 우리 국민TV 라디오에서 노혜경의 그 엽새 매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11시부터 12시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방송 꼭 들어요.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듣고 계시죠? 노혜경 시인은요,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나셨고요. 1991년 현대시사상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시집으로 새였던 것을 기억하는 새, 뜯어먹기 좋은 빵, 캐치아이가 있고요. 네, 최근에 정말 따끈한 신간 시집입니다. 실천문학사에서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네 시집을 내셨어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세 편은 제가 이 시집에서 가장 좋았던 세 편 읽어드렸는데요. 네, 시로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제 선생님 목소리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반갑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기도 해요. 네. 아, 선생님 지금 헤어스타일이요. 너무나 예쁜 밝은 오렌지빛이라고 할까요? 네. 네, 오렌지색. 아, 네, 헤나, 천연 네. 헤나로 염색을 하니까 네. 이런 색깔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선생님의 은발을 너무나 사랑해서 염색을 안 하셨으면 했는데 오늘 뵈니까 훨씬 더 환하고 예뻐지셨어요. 네. 오늘 11시에 방송하시고 네, 또 저희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선생님 시집을 저는 뜯어먹기 좋은 빵 캐치아이 읽으면서 다음 시집은 언제 나오나 무척 오래 기다렸는데 는데요. 우리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가 몇 년 만에 나온 시집일까요? 10년 만이에요. 와,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 그게 자의는 아니었고요. 네. 그 제가 캐치아이 시집을 내고 나서 네. 발매된 지 한 달 조금 더 됐나? 겨우 이제 사람들에게 시집이 나왔구나가 알려질 무렵에 노사모 대표 일꾼이 됐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청와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저를 시인이라고 생각해 주던 사람들이요. 네. 노사모 대표가 되니까 저를 시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게 참 수수께끼인데 네. 노사모 대표 일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시민사회의 일원이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참여연대 대표가 되었는데도 너는 시인 아니 라고 뭘 안 했을까? 그런 게 참 네. 궁금해요. 노사모 하신 분들은 저한테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와, 저도 노사모 회원이었는데요. 네. 네, 갑자기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저는 네. 이 캐치아이 시집 보면서 항상 선생님을 시인으로 네, 늘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네, 사실 노사모 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저한테는 네. 시인으로서의 실천의 과정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시인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고정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에 맞지 않지만 당신이 쓰는 시가 시기 때문에 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이러한 시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힘드니까 아예 그냥 저를 시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로 해결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기엔 시가 너무 좋아서요. 근데 이번 제목을 저는 딱 듣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아, 이렇게 노혜경 시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을까. 근데 결국 선생님께서 뭐 노사모 대표를 하셨던 것도 또 한동안 정치를 하셨던 것도 또 시인으로서 또 대학 강단에서 또는 평론가로서 활동하셨던 모든 것들이 보면 결국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맞습니다. 결국 이 한 목소리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다 별개의 활동이 아니었지 않은가. 노혜경이라는 한 사람이 사회에 하고 싶은 말들을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매체를 잘 선택해 오신 분이 아닐까. 때로는 시로, 때로는 평론으로, 때로는 칼럼으로, 때로는 마이크를 잡고 길거리로 나서야만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렇죠. 제가 선택을 네. 했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막 사는 거죠. 막 살다가 보니까 발등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떨어지면 네. 이제 유일하게 제가 했던 것은 도망은 안 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도망은 안 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너무나 허둥대면서 정말 맷집이 강한 분이다.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게요. 한 번 받고 나면 네. 그다음에는 저절로 강해져요. 아, 정말요? 예. 한 번 딱 맞아버리고 나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두드려 맞는 거, 아픈 거예요. 아.
그래서 아픈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항상 벌벌 떠는데, 근데 벌벌 떨면서도 도망을 못 가가지고 있다가 네. 보면 꼭 두드려 맞잖아요. 네. 한번 딱 맞아버리고 나면 에이씨 맞았네. 그럼 지금부터 여담부터 맞는 거는 처음보다 아프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부산에서 선생님을 이제 멀리서 항상 아, 팬을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와우. 그냥 볼 때의 모습은 정말 강하고 실제로 만나보면 더 강인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노혜경 시인을 실제로 만난 거 몇 년 안 됐는데요. 처음 만나고 굉장히 전 좀 놀랐어요. 왜요? 정말 여성스러운 분인 거예요. 목소리도 그렇고 예. 이렇게 사람을 대하시는 것도 그렇고 와 정말 천상 여자구나 여자 중에 여자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사실은 많이 듣는 네. 편인데 그쵸? 듣는 편인데 저는 글쎄요 이 여자 중에 여자구나라고 네. 하는 말을 가장 좋은 말이 가장 좋은 의미로 해주신다는 것은 네. 알겠는데. 네. 그냥 저는 제가 조금 상냥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해요. 아주 상냥한 사람. 예. 친절한 사람.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 네. 그리고 사실 글을 쓸 때도 네. 저는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예. 선생님 정말 상냥하고 작고, 고운 목소리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은 정말 강한 발언들을 또 그래요? 많이 하세요. 아주 강력한. 근데 하기야. 그걸 천상 여자의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게 참 매력적이에요. 분인 것 같아요. 글로 써놓으면 네. 강하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네.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어떤 열린우리당의 의장님 중에 한 분이 네. 제가 당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라는 네. 얘기를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듣다가 피고 웃으면서 네. 이렇게 심한 말을 저런 얼굴로 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요. 늘 웃으면서 말씀도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목소리도 작으시고 방송할 땐 말이 빠르다는 말 진짜 많이 듣는데 아 방송하면 좀 빠르시더라고요. 네. 노혜경의 귀엽세 제가 며칠 전에 댓글 달았는데 답글 안 달아주셔서 제가요 하나 깨달았어요. 아 나도 답글 열심히 다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선생님 칭찬을 받고 싶었나 봐요. 아, 예, 제가 방송에서 답을 하긴 네. 했어요. 아 정말요? 예, 말이 빠르다라고 해서 좀 천천히 할게요라고. 아 그러셨구나. 네. 아 이번 시집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하고 싶은데요. 이 시집이 저는 이 글씨체도 선생님 참 예뻤어요.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이 글씨체가 정말 글씨체 모양도 솔직한 글씨체 아닌가요? 아 글쎄 저도 이 네. 서체는 출판사에서 늘 사용하는 서체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희 시하고 좀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표지 특히, 색깔도 예. 그렇고 특히 칼산 불바다가 네. 나오는 글씨 이 같은 경우는 그 칼산 불바다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글자가 시집에서 떠나서 자기 가슴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칼산 불바다라는 말이요? 그랬더니 아니 이 글자가요. 이 글자가요. 이 내용도 그래요. 제가 이 시집 뒤에 황현산 문학평론가께서 네, 표 사이에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 글을 꼭 읽어야만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노혜경을 시인으로 처음 만났다. 그 후로 그는 뜨겁고도 불행한 정치인이었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듯 싶은데 그를 시인으로 다시 만난다. 그는 언제나 시인이었고 여전히 시인이다. 시련의 칼산 불바다를 건너는 동안 뜨거웠던 것이 더 뜨거워졌고 그리워하던 것이 더욱 안타까운 것이 되었을 뿐이다. 다시 쓰는 시에서 그는 날이 저물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다림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이다. 시와 실천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신의 움직임은 명상의 형식을 띠고 말은 잠언에 가까워졌다. 저 시와 실천의 중심에 하나의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죽음은 시인에게서 불사조의 죽음처럼 날마다 다시 죽는 죽음이며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죽음이다. 노혜경의 시가 또한 그렇다. 아, 저는 황현산 선생님께서 쓰신 표사 중에 가장 네. 감동적인 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저도 고맙게 생각해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네. 알고 지낸 평론가이고 때로는 문학적인
투쟁을 함께 하고 네. 뭐 때로는 길이 조금씩 갈라지고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함께 시를 그 사랑하고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제가 정치권으로 네. 움직였죠.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황현산 선생을 비롯해서 이런 문단의 이 나름 원로들께서 네. 제가 정치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네.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 박찬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시거든요. 네. 서울신문 기자하셨어요. 네. 이분은 아예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노예경을 문학하는 사람들이 노예경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느라고 내가 머리가 바빠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정말 저로서는 노사모 대표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싹 밀려나가 버리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제가 정치하는 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진짜로. 네. 그리고 노회경이 이 하는 정치라면 네. 노회경이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정치의 곁으로 한 걸음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죠. 절대로 네.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믿음이 그때도 지금도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짓말 잘 하는데요. 아 정말요? 그럼요. 잘해요. 맨날 잘 쪘다 그러고요. 아 근데 너무 야위셨어요. 그동안 살 쪘어요. 요즘은 찌셨어요. 그럼요. 다행이에요. 살이 찌면 네. 어디서 표가 나는가 하면 겨울에 덜 추워요. 저도 요즘 너무 안 추워서 네 양심에 찔립니다. 아니 그런 사소한 거짓말도 있지만 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 표현이 맞네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되는 일들. 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얼마나 한 사람이 자기가 네. 처음에 품었던 사랑, 네. 그게 첫사랑이죠. 네. 예, 처음에 품었던 사랑을 얼마나 지켜가고자 노력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마음을 잃지 않는 네. 것. 부모 자식 간에도 살다가 보면 싸우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네. 예,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저 사람이 날 배신한 거예요. 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 때는 이렇게 살자고 한 거 아니거든요. 네. 그것을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배신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퇴색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닦아야죠. 아. 다시 닦고 처음에 품었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면 정말 사기를 치고 범죄적으로 누군가를 이용을 하고 하는 이런 거짓말은 몰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내가 시건하고 수도 없이 변질하고 했던 것들이 돌이킬 수 있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요. 아, 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오던가요, 선생님? 저는 늘 왔고 갔고 왔고 갔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집이 10년 만에 다시 나왔는데요. 저는 이 시집을 다시 읽으면서 마치 첫 시집을 내듯 많은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첫 마음이 어떻게 그렇죠. 들던가요? 사실 네 권의 시집을 냈는데 네. 첫 번째 시집을 낼 때를 제외하고는 네, 네. 다소간 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아, 항상? 예, 새 출발이다. 근데 이 시집은 유난히 조금 더 그랬던 게 네. 제가 이 시집 말고 그 앞의 시 캐치아이 그 전에 에세이를 한 건 냈는데 네. 이제 그때 텍스트에서 행동으로라고 하는 폴 위케르의 그 이 책 제목을 따와가지고서는 네. 그 한 챕터의 제목으로 썼어요. 네. 텍스트에서 행동으로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를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누구나 말은 훌륭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살 것인가. 맞습니다. 그런데 네. 시를 통해서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시를 쓰지만 시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이 시집에 와서 비로소 시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깨달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황현산 선생님의 이 두 문장이 이 시에 대한 모든 걸, 이 시집에 대한 모든 걸 가장 잘 압축한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시와 실천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신의 움직임은 명상의 형식을 띠고 말은 잠언에 가까워졌다. 최고의 극찬이자 가장 잘 표현한 문장 같아요. 선생님, 이
글을 받으시고 어떠셨나요? 저 같으면 정말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출판사에서 네, 이 네. 표사글을 저한테 먼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시집을 딱 받았는데 아. 예, 바꿔서 한동안 말을 못했죠.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야지라는 생각도 한참 있다가 나더라고요. 아. 정말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이제 뭐 평론이나 표사글을 참 많이 봤는데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뜨겁게 감동적인 짧은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아 정말 잠언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시를 많이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칼산 불바다를 통과하는 중인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생님과 오랫동안 연을 맺어온 사람들은 이 시에 이르러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예요. 네. 네. 이 시를 읽고 아, 눈물이 확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특히 이 부분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유리호롱 속에 켜진 황촉불처럼 우리는 환합니다. 어떤 화살도 우리를 꿰뚫지 못합니다. 그들의 간역은 애초에 틀렸습니다. 그들은 상한 새를 향해 활을 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주하는 표범입니다. 그들은 시든 꽃을 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상하는 민들레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울과 싸우면서 그것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끝나면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푸른 지구에서 태어나 밝은 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주기를 바라고 쓴 시죠. 언제 쓰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쓰셨나요? 이 시는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쓴 건데요. 아, 네. 바로 돌아가시고 나서 직후에 추모시로 썼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하고 나서, 네. 그 해마다 추석 때가 되면 달에 관한 시를 한 편씩 써서 올렸어요. 네. 그 왜 추석 때 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달을 바라보면서 이제 소망을 비는 거죠. 저도 꽤 이 시집에 보면 군데군데 달에 관한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충만한 이 달. 네. 해와는 달리 사람들을 결코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네. 어둠을 밝혀주잖아요. 아, 네. 네, 그 달을 바라보면서 네. 제 마음속에서 빌었던 소망들이 시집 안에 군데군데 들어있는데 특히 이제 이 시에 관해서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네. 하지만 그 뭐라고 할까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네. 우리는 소중하니까 힘들어 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시가 이 집 전체의 시 가운데서 가장 산문적이라고 생각되는 시예요. 네. 그러니까 시의 형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시인으로서 받아온 교육 때문에 지니고 있는 시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 네. 이거를 버리는 시죠. 근데 정말 좋아요. 이 시는 일반인의 네. 독자들이 대중들이 정말 좋아할 시가 아닌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서로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읽어주고 싶은 시.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누가 읽어줘서 힘을 얻는다면 네. 시를 쓴 보람이 너무너무 있는 거죠. 아... 네. 이 방송 그 소개하면서 이제 저희가 업로드 되고 나면 제가 또 페이스북에도 올리는데요. 그때 이 시와 함께 올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좋지요. 아, 그래요. 그들은 상한 새를 향해 활을 쏘지만 우리는 질주하는 표범입니다. 네, 그 기절 제가 정말 좋아해요. 제가 써놓고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요. 그래, 우리는 표범이야.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써놓고도. 네. 그리고 그들은 시든 꽃을 따려고 하지만 우리는 비상하는 민들레입니다. 야. 선생님. 네. 이 시를 봉하마을 가서 이 시를 그분께 읽어드린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네. 생각보다 노무현 네. 대통령에 대한 이 시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생각보다 딱 한 편 썼어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추모 시집을 시인들이 내는데 저보고도 한 편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썼던 그 글의 제목이 네.
이것은 시가 아니다였어요. 네, 저도 읽은 기억이 네, 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시집 안에 사실 추모 시가 또 한 편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 시를 제외하고는 저는 솔직히 노무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항상 생각을 해요. 네. 우리는 도대체 우리에게 노무현이 무엇이었길래 우리는 이렇게 좌절하는가, 이렇게 네. 슬퍼하는가. 항상 저는 노무현이 아기장수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기장수는 민중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데 그 민중이 아기장수가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봉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언제나 아기장수를 미리 죽이는 것이고 심지어 아기장수의 부모가 두려움에 못 이겨서 갓 태어난 아이를 엎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직까지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했는데 그가 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날개를 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날개를 펴지도 못했는데 이 민중에 의해서 살해당한 아기장수 같은 느낌이 들고 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동시에 우리가 그를 잃어서 일어설 수 없겠구나라는 좌절감과 더불어 어쩌면 내 손에도 피가 묻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자,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참 오래 생각을 했고 나도 그들이 이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들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나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내가 어떤 마음이라야 회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시집 안에는 투쟁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시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시는 굉장히 빨리 쓴 거지만 네. 시라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오질 않아요. 네. 시간 순서대로 오질 않아서 먼 훗날에야 비로소 내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시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떨어진 시인데 시집을 배열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보면서 이 시는 제일 마지막 시가 되든가 아니면 마지막에서 바로 앞의 시가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 시가 되게 하기에는 너무 위로로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시집을 다 엮어놓고 나서 제목을 정하고 한 편 더 쓴 거예요. 맨 마지막 시가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예. 이 시로 우리를 또 확실하게 위로하고 끝나요. 이 시집은요. 이미 당신은 문 밖에서 저문다. 굳센 어깨가 허물어지고 있다.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내가 가고 있다고. 이 시가 마지막이어서 훨씬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집을 다 써놓고 제목을 처음에 다른 제목이었거든요. 시집이. 아, 뭐였나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네.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제가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던 네. 게 하나는 신생주기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아. 새로 태어나는 것. 네. 이제 저는 약간 순환적 시간관을 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태어날 시기다. 아. 네, 그래서 신생주기라고 붙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제가 만약에 세계사라든가 문지라든가 또는 그럴 일이 결코 없겠지만 문학동네 같은 데서 시집을 낸다면 아마 신생주기라고 하는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갔겠죠. 그랬겠네요. 예, 네. 근데 실천에서 내는 시집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천문학에서 시집을 내게 되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선생님의 네. 이미지와 실천문학도 어울리고요. 예. 또 이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도 가장 노회경다운 제목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네. 두 번째로 생각했던 제목이 네. 염치 없지만 혁명 하자. 아. 이게 그냥 혁명으로 끊어서 염치 없지만 혁명이라고 아. 하려고 했는데 저희 해설자인 구무룡 선생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제목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나 자신한테 말한 거예요. 말하라 아. 어두워지기 전에. 그냥 나 자신한테 한 말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말해. 네. 스스로한테 말해. 네. 말해. 어둡잖아. 어둡기 전에 빨리 네. 말해. 아, 그래서 태어난 제목이에요. 아, 읽는 저희에게도 아, 어두워지기 전에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네. 만듭니다. 앞에서부터 네. 차례차례로 읽으면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시의 배열이 저는 놀라웠는데요. 선생님께서 네. 하셨나요? 네, 제가 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저는 배열을 네. 비교적 제가 하는 편이에요. 세 번째 시집과 네 번째 네. 시집은 제가 했고 두 번째 시집은 김정난 시인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그때 아, 시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들이 나열이 아니고 배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걸 배웠어요. 이 시가 한 편 한 편 독립적인 예, 작품이지만
이 시를 처음부터 이 시집을 끝까지 읽으면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는 또 한편의 긴 서사시 에세이처럼 읽히는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 편집을 누가 했는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편집자가 했다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집은 푸른 지구에서 태어나 밝은 별 아래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 정말 우리는 무력하고 지치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니구나 내가 질주하는 표범이었구나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아, 그런 내용이 많았 그렇게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거고 네. 사실 이 시집에서 저는 이제 해설자 구무룡 네. 선생이 굉장히 이 시집을 제대로 읽어줘서 고맙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새로운 사랑의 발명 아. 사랑이란 무엇인가 네. 제가 이 시집에 대해서 그 시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고 묻길래 연애시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다음번 시집은 제가 제목을 필히 연애시집으로 붙일 거예요. 아, 네. 네. 연애시다라고 했더니 네. 어째서 연애시냐 읽어보니까 연애는 그냥 연애 안 하는 얘기만 잔뜩 있구만은. 아, 이렇게 쓰셨어요. 사랑은 순전히 타자와 관련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아의 문제이다. 자아중심적인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서 사랑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랑은 도래할 공동체를 위해 길을 연다. 알랭바디우가 말하듯이 사랑의 확신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확신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둘을 쉽게 겹치거나 포기어 말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새로운 사랑을 발명함으로써 신생의 길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라고 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가요. 야, 이 시도 참 좋았어요. 혁명은 왜 실패하는가. 네. 잠시 읽을게요.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잘리고 검은 피가 솟아나면 내 뺨에 바르리 검고 검은 무거운 피 분노를 감염시키리 에볼라보다 더 빨리 지붕을 깨치고 벽을 허물고 모든 건초더미들을 불태운 다음 마침내 새로운 대륙이 가라앉고 낡은 대륙이 상처투성이 몸으로 떼약볕 아래 다시 누우면 왼손 약지에 반지를 바꾸어 끼고 새 이랑을 길게 놓으리. 오늘보다 조금 더 키가 클 내일의 인간을 낳기 위해 밤마다 땀을 흘리리 검고 검은 무거운 피의 자식을. 혁명은 왜 실패하는가 전문을 읽어드렸는데요. 또 밑에 이렇게 쓰셨어요. 시인은 혁명은 왜 실패하는가 라고 묻는다. 이 시에서 본문과 표제의 입안은 역설을 품는다. 과연 내일의 인간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시인은 사랑에 대한 사유를 시작한 것이다. 라고 쓰셨어요. 야, 이 해설도 정말 시처럼 멋지게 써주셨는데요. 선생님, 네. 이 시를 통해서 어떤 얘기 하고 싶으셨나요? 아, 사실 이게 좀 그 듣는 분들은 정말 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이 시는 제가 대학생 때 쓴 거예요. 몇 년 전이죠? 글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네. 부마항쟁이 실패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천재였다. 그러니까 좀 시의 형식이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쓰여 있잖아요. 연극은 딱딱하고 기승전결 딱하고 클라이막스 딱 주고. 근데 어떻게 20대 초반에 이런 사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도 머리가 좀 복잡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마항쟁 일어나고 있는 그 대학교 1학년 말에 발출소 한번 잡혀가서 한번 맞고 얻어 터진 다음으로는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대통령이 죽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사복에서 이렇게 이 저기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네. 것들을 좀 신기하다는 눈으로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네. 네 그때는 이게 뭘까? 그리고 박정희가 죽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신기하다라는 게 재밌다는 뜻은 아닌데 생소한 거죠. 생소하고 생경하고 그러나 이 생소하고 생경한 것들이 뭔가 우리 나의 개인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 민족, 우리 사회 공동체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네. 걸 되게 고민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 그때 어느 날 뜬금없이 아 이건 지금 갑자기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어떤 알고 지내던 노동자 한 분이 프레스에 손가락이 달렸어요. 와. 근데 친하게 지냈던 분은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된 분인데 네. 아마 야학에서
알았던 것 같은데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사람 피가 빨간 줄 알았는데 까만 피더라. 까만 피더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울컥하면서 그 까만 피를 그 십자인가 뭐 식갱인가 얼굴에다 싹 발라주지 그랬냐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났어요. 아,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잘리고 검은 피가 솟아나면 너의 뺨에 바르리 검고 검은 무거운 피 분노를 감염시키리. 아, 그래서 나온 19절이군요. 예,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도 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분노라든가 하는 게 연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실패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불지르고 온갖 짓을 다하고 나서도 결국은 낡은 대륙이 비록 낡은 대륙이지만 그리고 상처투성이지만 네. 다시 돌아와 누울 것이다. 이야 대학생 노혜경 그때는 등단 이전이잖아요. 훨씬 전이죠. 시에 대한 어떤 수련을 하셨던가요? 아 저는 문예반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문예반장 출신이고 맞아요. 나름 부산에서 찌르르 하던 맞아요. 소녀문사. 맞아요. 여고생 노혜경의 이야기도 제가 오늘 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네. 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오히려 80년대에 그러니까 내가 전통적으로 공부하고 있었던 시라고 하는 형식이 사실은 결코 역사를 포괄하지 못한다. 너무 이 개인의 그야말로 개인적인 위안, 네. 예쁜 말 이런 것으로 끝나는 형식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 형식으로 담아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등단을 하겠다든가 하는 생각을 포기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야 정말 놀랍네요. 저는 이 시가 선생님께서 이 시집을 준비하시는 10년 동안 혁명은 실패하는가 또 메시지를 쓰신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닐 거예요. 아마도 저 시를 쓰고 하면서 네. 좀 여러 번 고친 시거든요. 저거는 그렇게 많이 고치진 않았으나 꽤 좀 네. 어미를 고치고 네. 뭐 왜 저기 단어를 조금씩 고치고 하는 식으로 네. 저는 시를 거의 퇴고라는 걸 안 해요. 근데 좀 고친 시에 속해요. 근데 제일 많이 고쳐진 게 제목이지요. 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부망쟁 그다음 그 왜 이 12.12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광주항쟁 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풍문으로 들으면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만 본 거잖아요. 네. 본 거고 그때 마음으로는 어떻게 이겨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보다 조금 더 키가 클 내일의 인간을 낳기 위해 밤마다 땀을 흘리리 검고 검은 무거운 피해 자식을. 와, 이 시의 무게는 엄청난데요. 이 마지막 네, 그렇죠. 구절도 그때 쓴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네. 마지막 구절이 나중에 뒤에 가서 붙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아마 저기 지금보다 키가 조금 큰 자식을 이 조금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예, 검고 검은 무거운 피의 자식을이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네. 가서 붙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야, 그래도 선생님의 시집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독자들은 10년 만에 이 시집 손에 잡고 굉장히 마음이 뜨겁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시집은 사실 1,000권을 판매하기도 힘들다고 모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시집으로 어떤 작은 이야기 콘서트나 이런 행사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많이들 물어보죠, 요즘. 네, 그건 많이 물어봐요. 근데 네. 하고는 싶으나 솔직히 네. 엄두가 잘 안 나요. 아, 우리 네. 국민TV 온에어에서 공개 방송 한번 하셔야죠. 뭐 그것도 네. 좋지요. 네, 우리 임대용 PD님과 함께 네. 네, 오늘도 한번 기획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네. 사실 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써놓았던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저로서도 좀 중요하게 느껴져요. 네. 대부분 사실 실천문학에서 참 좋은 시집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인간의 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는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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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소위 문학성을 주장하는 네. 출판사들에서 나온 시집들은 정말 개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시를 예. 읽지 않게 되는 면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위로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시를 읽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대중적인 시들 쪽으로 가게 되고 네. 이제 시들이 움직여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좀 불만스러울 때가 참 많은데 이 시집을 내고 나서 시에 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저는 그럴 되게 것 좋죠. 같아요. 이 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네. 사실 위로하기보다는 불을 지르고 싶은 마음은 훨씬 더 많은데요. 위로받아야 또 표범처럼 질주할 수 있는 힘이 납니다. 선생님. 아, 네, 맞습니다. 그건 그래요. 위로가 좀 필요하긴 해요. 맞아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요. 그 다음 또 얘기 나눌 새로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곡 너무 달콤하지요. 네, 임대용 작곡의 딸기 타르트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 우리 노혜경 씨는요 타이틀이 정말 많은 분이세요. 선생님이 예 이때까지 불려진 타이틀 선생님께서 한번 나열해 보실까요? 기억을 다 못하죠. 많은 가장 많이 불렸던 네. 저기 뭐 타이틀은 당연히 네. 선생님이죠. 네. 어 그렇긴 한데 네. 어 제가 저 출판사 편집자도 했고 어 그다음 기획 기획자 있잖아요. 네. 공연 기획 뭐 이런 기획자도 네. 했었고 그런 직업이고요. 네. 어, 사회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네. 이제 주로 별명으로 불리기는 했지만 네. 뭐 어, 맞네요. 뭐 이야기를 다 못하겠다. 여하튼 제일 많이 불렸던 것은 네. 역시 뭐 이렇게 그 망아줌마, 네. 뭐 문학 평론가 시인, 네. 그다음에 뭐 학교 강사. 네. 아, 또 뭐가 있지? 노사모 대표. 아, 또 있고, 그, 네.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관도 했고요. 그렇죠. 어, 거기다가 전투적 페미니스트란 소리도 들었고. 정말 전투적인 페미니스트. 예, 예. 네. 네.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많아요. 헷갈리네. 네, 두 개가 빠졌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요. 영화 배우도 하셨어요. 제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한 일인데요. 예, 그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몇 번 찍었는데 그 미혼모들과 입양인들과 함께 만들었던 장편 다큐멘터리 마더 마이 마더. 그 영화가 저희가 독일에서도 상영을 하고요. 이때까지 상영에만 한 40회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하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거기에 아 노혜경 시인과 제가 노혜경 시인보다 사실 더 좋아하는 분이 예 사부님이세요. 박기홍 선생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두 분이 이제 그 미혼모의 부모님 역할을 맡으셔서 출연을 하셨는데 그 장면에서는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인들도 울지만 어, 그 딸이 미혼모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재현을 했는데요. 어,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저희 미혼모 협회의 모든 엄마들 그리고 어, 부모님을 찾지 못해서 애태우는 그런데 아마도 우리 엄마가 미혼모로 추정되는 입양인들이 너무 많이 울고 마음에 진짜 깊은 위안을 아, 저도 그때 촬영했던 생각이 나면서 다시 눈물이 막 솟아오르려고 하는데요. 어, 그게 참 뭐라고 할까. 이 아이, 아버지가 버린 아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버린 아이를 엄마가 버리지 않고 안아서 계속해서 낳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인간으로서 굉장히 축복받아야 될 일이에요. 좋은 네. 일이고. 근데 도대체 우리라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불행으로 다가오고. 네. 고통으로 다가오고 그래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나중에 다시 하게 됐죠. 근데 감정이입이 그때 너무 돼가지고 그 아이가 우리 딸하고 나이가 비슷한 아이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엉짱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굉장히 많이 새겨봤어요. 네. 내가 왜 엉짱이 무너졌을까? 왜 그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앞에서 눈물 고물 짜면서 아 정말 많이 우셨는데 어떤 대본도 없고 저희가 상황극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저희 미혼모 협회 회장님이 자기가 미혼모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땐 부모님을 전혀 설득하지 못해서 밖에 이제 혼자 외롭게 아이를 낳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 이야기를 재현해서 두 분 부모님이 오셔서 이 노혜경 선생님과 박기홍 선생님께서 오셔서 부모님 역할을 해주셨는데 아무런 대본도 없고 상황만 주어졌는데 너무나 따뜻한 위로와 또 딸에 대한 걱정과 아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는 사실 그 영화 한 편으로 수많은 입양인들과 미혼모들의 심리치료 효과가 아주 컸어요. 예, 그 전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아, 정말 차비조차 저희가 봉투에 그날 5만 원 넣어서 이 먼 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차비를 드렸는데 너무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저희한테 음료 영화 찍는데 음료수 사 먹으라고 그것조차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한 500만 원 넣었으면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이 그 엄마로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상에 엄마는 다 모든 엄마 그냥 엄마인데 결혼을 하지 않은 엄마라고 해서 미혼모라고 부르는 건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그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미혼모에 대해서는 다 멋있다
그렇죠. 라고 하지만 결국 미혼모에 대한 차별은 가난한 엄마에 맞아요. 대한 가난한 엄마에 대한 차별이고 네. 결국 모든 차별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에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왜 호남 차별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잖아요. 네.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예민한데요. 네. 서울에 처음 올라와가지고서 그 신월동에서 살았는데 거기 있으니까 경상도 출신 사람하고 네. 전라도 출신 사람하고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슈퍼마켓 큰 게 있었고 네. 쇼핑센터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 입점에 있는 점주들은 대부분 경상도 출신이고 그 거기 시장까지 가는 길 양옆에 좌판을 네. 깔고 굉장히 초라하게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전라도 말을 쓰는 거예요. 어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 네. 그게 정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근데 그렇게 구조적으로 가난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네요. 예. 산업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경상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박정희가 산업화를 해서 우리의 보리고개를 넘겨줬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전라도 농민들을 착취한 거예요. 네. 가난하게 만들고 근데 전라도 농민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어가지고서는 도시 빈민으로 만들고 도시의 값싼 노동자로 만든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가난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가난이 정말 사회적인 거구나. 예, 가난이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때로는 네. 표현은 정말 못하지만 입을 찢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 노혜경 선생님이 이러세요. 이렇게 예쁜 얼굴로 예쁜 목소리로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입을 찢어주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 영화에서도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위로도 되었지만 아, 내가 힘내서 정말 씩씩하게 걸어야겠다라는 힘을 주셔서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 질주하는 표범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영화 볼 때는 미혼모 엄마들과 입양인 성인들만 와서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봤어요. 왜냐하면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아이들이 들으면서 우리 엄마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이들이 그 생각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다행이에요. 진짜로. 박경 선생님 대사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선생님 정말 시집 잘 가셨어요. 이런... 이 방송을 남편이 들으면 안 돼요. 박경 선생님 외모도 멋지시지만 정말 그 사실 미혼모들한테 가장 힘이 되는 건 아빠의 응원인데 단 한 명의 아버지도 응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왜 응원을 못할까요? 근데 박경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안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네가 꼭 낳고 싶냐? 낳겠다라고 하니까 좋다. 복수는 내가 하겠다. 나는 그놈을 정말 나의 귀한 딸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복수는 반드시 한다. 그런데 복수는 우리가 할게. 너는 태그만 생각해.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이 얘기도 다 듣는단 말이지. 진짜? 다 듣는단 말이지. 그놈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 너는 태교만 생각하고 복수는 우리가 한다 그러고 두 분이 탁자를 주먹으로 딱 치셨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지금 또 우셔요. 아, 이런 모습이 참 제가 정말 사랑하는 노혜경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또 영화를 찍게 되면 두 분은 꼭 또 출연하셔야 된다고 다 기대하고 있는데. 아, 저런 그 불가능해요. 우리가 배우도 아니고 그건 그냥 그 상황에서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런데 배우가 줄 수 없는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셔서요. 그건 네. 정말 다행인 거죠. 네. 네. 그런 게 정말 운이 좋은 네.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상영회하고 토론회하고 할 때 또 노혜경 선생님께서 한번 와주셨고요. 그때는 저희가 그 큰 회관을 빌려서 할 때 노혜경 선생님께서 오셨고 연세대학교 초청으로 할 때는 박규홍 선생님께서 오셔서 또 멋진 말씀 해주고 가셨었어요. 아, 예. 네. 또 그런 기회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생님의 타이틀 하나 더 남았어요. 사실 저는 이걸 오늘 또 크게 홍보를 하고 싶은데요. 비누화 시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말 향기로운 비누를 만드는 시인이 또 노혜경 시인이신데요. 그냥 비누가 아니고요.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비누여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냥 솔직히 품질이 조금 네. 좋은 비누예요. 그리고
비누가 제가 크게 두 종류를 팔고 있는데 네. 하나는 적속유 비누고 하나는 상미 비누.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 상미 비누라고 불리는 아로마 비누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 성분이 있는 독일 오일을 제가 우연히 선물했는데 그걸 비누로 탄생시키셨어요.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적속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후기를 보니까 정말 머리카락도 많이 나고 그 향이 그 면역력을 높인다 그래요? 맞아요. 향도 면역력을 높이고 적속유 자체가 네. 먹어도 굉장히 좋고요. 아.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 네. 상당히 이 상처 같은 걸 빨리 치유를 해주는 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네. 네, 되게 좋은 아. 약재예요. 그래서 이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넣으셔서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아, 또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계속 만들어서 또 그분들께 예, 또 기증하시고. 아, 그냥 한 번 했어요. 한 번.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사람이 죽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304명이니까 네. 304명 플러스 자원봉사자 이렇게 딱 한 번 했어요. 아, 그게 재료값이 얼마인지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항상 어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도 그 비누를 살 수 있는 곳 링크를 꼭 붙이시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50개 글을 올리면 하나 링크 할까 말까? 100개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늘 기억나면 걱정이 됩니다. 해요. 기억나면. 그래서 저는 이 비누 쓰고 저도 피부나 이런 몸에 너무 좋은 효과를 많이 느껴서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비누를 아로마 비누를 구입하셔야 된다면 저희 비누와 신 시인과 비누인가요? 비누와 신. 비누와 신. 네, 비누가 예. 앞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왕 네. 비누를 장사를 해서 먹고 살려면 비누를 귀하게 여겨야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비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예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새로 나온 시집.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리는 것만으로도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분께 드리는 저의 선물이 있습니다. 네 한 분 네 저 그 시집 꼭 갖고 싶어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 가장 먼저 남겨주신 한 분께 제가 실천문학사에서 나온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노혜경 시인의 친필 사인이 담겨있는 시집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댓글 확인할게요. 선생님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시에 관해서 얘기하게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근데 그 비누 얘기는 정말 뜬금없네요. 제가 한다고 하면 못하게 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제가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집으로 또 긴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국민TV 온에어에서 곧 있기를 바라고요. 네. 네, 기회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또 게시판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오늘 노혜경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TV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